잠잠하던 해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젠 전해역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또 해안가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라서 위험도가 더욱 높겠는데요. 여기에 일부 해안가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에 빨간불이 잔뜩 들어온 상태인데요. 출조 가능한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보시죠. 먼저 황해 파고는 1.7m, 바람은 초속 14m로 예측되는데요. 풍랑주의보는 파고 3m 이상, 바람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거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출조 미루시죠.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쁨 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파고는 방파제를 쉽게 덮치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동해안도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 정도의 강풍이 불어서 해안가 접근은 위험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는 방심할 때 일어난다는 점 명심하시죠. 제주도 마찬가지로 출조 삼가셔야 합니다. 최대 파고가 1.8m까지로 예상되긴 하지만요. 역시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을 위해 금요일은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